1951년 6월 초 우리 국군은 도솔산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. 17일간의 전투 끝에 우리 해병 1개 연대는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하고 24곳의 고지를 모두 탈환합니다.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이 부대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 휘호를 수여합니다. 105mm 국사포 포병이 있었어요. 그때 해병대가 내가 해병대 6기인데 사병. 마산에서 시험 보고서 진해까지 와가서 진해에서 3주 교육받고서 바로 출동한 거예요. 70년이 더 흘렀지만 인천 상륙작전, 서울 탈환작전과 더불어 해병대 7대 작전으로 꼽히는 이 도솔산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당시 참전 용사는 물론 해병대 예비역들도 참석해 값진 승리를 기념합니다. 우리 해병들이 장래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행사장에서는 해병대 의장대 시범 공연과 유해 발굴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려 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.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해병대 참전용사와 예비역들은 매년 도솔산을 찾아 무적 해병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.